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급 배터리 소재 판매 확대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3분기 매출액은 1조 2,858억 원, 영업이익은 3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4.6%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사업 덕분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확대되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다만 리튬과 니켈 등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1.7%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3월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추가 수주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26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결정을 단독 적용한 양극재를 양산 공급할 계획입니다.